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할 때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 전체를 둘러본다고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저로서도 과거에 이렇게 민주화운동 같이 해왔던 동지들 또 선배 후배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요즘 하도 죽 쓰고 있어서 가서 얘기하는 게 참 쪽팔리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하면서, 세월호 문제를 접하면서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 5.18이 당시에 시대적인 과제가 소위 정치적 민주주의, 소위 군사독재 정권,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권력구조와의 싸움이 5.18이었다면, 그것을 진상규명하는데 그것이었다면, 이 세월호는 권력의 핵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18 문제와 결코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시대적 과제를 다 담고 있고, 박정희 정권이 갖고 있는 반민주적 성격에다 거기다 더 붙여서 최근에 소위 신자유주의까지를 포함하는 이런 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적 과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겠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상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뭐 설명할 거 없이 저 세월호 참사는 결국은 이제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천박한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참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봤던 커다란 문제들은 저런데, 국회, 검찰, 해수부, 해피아, 감사원, 중대본, 청와대, 해양경찰, 이렇게 커다랗게 좀 시스템으로 보면 저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인데요. 뭐 다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MB 정부의 2009년 1월 달에 해운법을 20년에서 설령을 30년으로 완화하는데, 저게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규칙 제도 개선 그 방안으로 저렇게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다면 20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권익위원회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토부가 발주한 해양연구원에서 저걸 연구하면서 용역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에 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들의 요청이 권익위로 가서, 권익위는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거기서 권익위가 낸 보고서는 국토부가 용역 발주한 회사에 의해서 채택되어지고, 그러고 그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주들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보고서, 한국해양연구소 용역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설령 25년을 넘는 선박에서 여객사고를 동반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훨씬 능가하는 큰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저 위험성 경고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냥 무시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의 요구에 의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렇게 규제가 하나하나 완화되어 가는 건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미 수많은 규제, 해양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많은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환경부 다른 부분의 규제 완화인데, 요즘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규제 완화는 할 필요가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는데 이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건 누구 한 명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회 시스템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해피야 해피야 이야기하는데 해수부 해경이라고 하는 게 한국 선급을 통해서 선주들하고 연결되고 있고 그리고 해운조합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 선주들이 조합을 꾸리고 있는 건데 여기는 역대 이사장 중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리고 본부장 3명이 3명 중 2명 이게 관료 출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해운조합은 과적 고박 이번에 검찰에서 그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과적 고박 이런 그 안전 점검 보고서 이런 거를 허위 기재하고 작성한 이런데 다 해수부 뭐 해경 이런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해수부 해경이 이런 통로를 통해서 선주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해경은 이런 사고 대형 재난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을 감당할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심해 잠수 요원이 해경 전체에 13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부산에 주로 있고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와서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도 안 돼 있습니다. 1, 2, 3정이 갔을 때 1, 2, 3정이 왜 그거 안 했냐? 1, 2, 3정은 이런 큰 재난에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본 조직이 아닙니다. 유리라도 깼으면 좋았는데 유리 깰 장비도 안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VTS하고 상황 점검도 안 했어요. 그냥 갔습니다. 가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세월호 이 해경은 이런 세월호와 같은 대형 재난을 감당할 조직이 아니었고 그렇게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청와대가 빨리 해군까지를 총 지휘하는 통솔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이런 대형 재난 사고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외주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외주를 주면 안 되는 게 저 사고가 늘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외주를 주면 그 사람들 돈 벌러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언니는 구조회사가 아닙니다. 군안회사죠.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키우고 수많은 젊은이들 들어가서 국민들의 수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재난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무것도 없고 언딘이라고 하는 민영화, 그 외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면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다음. 저기 뭐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만 이 사고가 58분에 우리 학생을 통해서 119로 갑니다. 119는 소방방재본부잖아요. 그게 안행부 소관입니다. 근데 안행부 장관은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YTN을 보고 합니다. 9시 19분에. 경찰도 9시 19분에 그렇게 알고요. 대통령 비서실장도 9시 19분에 합니다. 얼마나 이게 그 9.11 테러가 발생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되기까지 7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119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YTN을 보고서 아는 나라. 이거는 완전히 이런 안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진상규명 법을 하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총체가 싸워야 될 과제고 굉장히 길게 싸워야 될 거다. 그리고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시대적 과제를 이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이 시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좀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죠. 원래 정부 문서, 정부 보고서, 이거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록은 뭐냐면, 해양수산부, 안행부가 첫날 사고 나서 이틀째, 3일째 보고서 1보, 2보, 3보 하고 쫙 내놓거든요. 나중에 저렇게 많이 고칩니다. 보고서를. 다음 문제. 그래서 어떤 보고서를 고치냐면, 저건 언제 거냐면, 4월 17일, 그러니까 16일 사고 난, 그 다음날 해수부가
뭐라고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선체 개조 관련해서 선박 사고 선박 선체 개조가 적법하게 증설되었음을 언론 설명 및 관계기관에 전파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박 개조가 적법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이 얘기를 보고서에 냈다가 나중에 이게 지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이걸 어떻게 은폐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근데 이런 걸 다 고쳐요.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저것도 징역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징역 안 보내고 있어요. 그 신자유주의의 문제,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도 있죠, 여기에. 세월호 29명의 선원 중에 15명이 비정규직이고,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조타수 3명이 다 비정규직이고, 조타수는 6개월, 1년으로. 비정규직들한테 맡겨서 이 안전관리 자기 얼마나 책임지고 비정규직들한테 저 배와 같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다. 이렇게 유지되는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민영화, 외주화 이런 문제, 소위 관료주의 부척 한마기 이런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고 그래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직해 갈 텐데 지금은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한 난관을 봉착해서 이걸 어떻게 가야 될지 다음 전당대회 어떻게 치러야 될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시민사회까지를 포함해서 다 지금 지지멸렬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구체적인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에서 다시 세우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책임들을 공유하면서 해보자 하는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화될지 아직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고민을 갖고 그렇지만 당내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에 11시 1분인가 MBC에서 이제 전원 구조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슴을 쓸어내렸었고 그런데 또 잠시 후에 보니까 하나도 구조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 다 놓치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 사고 현장에서 정부는 진짜 우왕좌왕해서 구조본부만 뭐 10개가 넘는 구조본부가 있었고 이 구조본부들이 전혀 이게 체계화되어 있거나 이러지도 않고 했던 것들이 좀 뭐 보였었고요. 그래서 난립했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의 전가, 거짓보고 64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한 개혁이 중지됐고 여전히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이제 서둘러지고 있죠. 그 뒤에 이제 유병원 등 구원파에다가 책임을 전가했고 그 유병원 체포쇼에 이제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공작적 성격이 매우 짙죠. 자기가 이제 삼권분립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사실 삼권분립을 왜 위배되는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눈물이 이제 정치쇼에 이제 드러났었고요. 민생법안 처리만 이제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일체 거부하고 있거나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법이 보다 더 예리하게 자신을 겨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역력해 보입니다. 정치권은 초기에 이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의지를 천명을 했지만 국정조사판이 열리게 되자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로 돌아서게 되고 유가족에까지 이제 막말을 해야 되면서 공세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베까지 이어진 유가족 모독과 조롱의 진원지 역할을 여당이 이제 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당은 국정조사 불타기에 이제 성공한 뒤에 특별법 최종력으로 묵살하는 것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럴 때 이제 먼저 싸움의 대상이 그럼 뭐냐? 이런 거죠. 정부의 시스템, 특히 이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국가는 이제 무엇인가를 다시 이제 묻는 게 세월호다. 국가가 국민이 죽어가는 것을 구조도 못하는 그런 국가를 봤었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가가 그런 안전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치달아왔던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다 망가져버린 이런 거. 특히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가 원래의 그런 임무를 떠나서 선거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국정원이 계속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소유주가 국정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정원의 개혁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 정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제대로 세우기 위한 뭐 이런 싸움들을 좀 진행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영화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대되면서 계속 위험이 계속 전가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왔었는데 이런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한번 건드리고 가야 되지 않냐. 이대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진행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또다시 이제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다라고 본다면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를 닫는 시스템도 우리가 개조를, 개혁을 해야겠죠. 소수가 독점하는 경제와 정치 시스템 자체를 개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들이다. 싸움의 방향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소수가 아닌 다수의 투쟁으로 좀 하자.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좀, 만들어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청와대를 가자라고 하는 거였죠. 청와대부터 가자고 좀 했을 때, 그거 좀 더 준비하고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해질 때,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청와대로, 국민대책회의가 청와대로 가는 거를 결정하고 갔다고 한다면 굉장히 폭넓은 폭넓게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뺄셈이 아닌 덧셈의 투쟁을 가자. 지금까지 그 국민대책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공대의, 사안별 공대의 싸움을 평가해 보자면 굉장히 무책임한 기구들이었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그렇게 돼야 될 거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속적인 어떤 싸움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동력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특수한 싸움, 그러니까 유가족들의 싸움이 아닌 보편의 투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진영을 넘어서 보편의 가족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디펜스 21이라는 안보 잡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편집장을 맡고 있는 김종도라고 합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이 또 한 가지 그 어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세월호 못지않게 굉장히 어떤 그 전대미문의 폭력 사건을 하나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죠. 28사단에서 이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게 4월 7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왜 냉동 만두를 먹다가 기도 폐쇄가 된 애에서 그냥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이런 엉터리 발표를 그것도 제때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사건이 미흡하게 처리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계속 국방부나 예비역 장성들이 TV에 나와서 변명할 때마다 바로 이 세월호를 꼽고 있어요. 4월 7일 날 사망했을 때는 무인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제대로 발표를 못했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발표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세월호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그걸 핑계로 또 다르게 대처를 못한 것을 또 덮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도대체 세월호가 윤일병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논리적인 연관성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세월호가 없었다면 또 다른 핑계를 댔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그 군대와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어떻게 보면 개개인 사건으로는 우발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어떤 발전 단계를 그 표상하는 하나의 어떤 징후들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윤일병 사건도 지금 쟁점은 군인권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듯이 윤일병 특별법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 논점도 유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처리 방식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별개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보면 상당한 공통점이 많죠. 제가 엊그제 그 상군사령부 보통군사법정에 가서 이번에 윤일병 공판을 그 한 시간여 정도 재판을 방청하고 나가지고 사실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하나의 그 일면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해자인 이병장은 제가 보기에 거의 완벽한 독재자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재판장에서도 시선 한번 흔들리지 않고 고개 한번 떨구지도 않고 아주 최고도 당당하고
나머지 다섯 명의 피고인들은 전부 쥐구멍이라도 찾을 듯한데 유독 그 한 사람만 어떤 여전히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구속이 돼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내무반 병영의 질서는 아직도 관찰이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섯 명이 전부 일관된 진술이 이병장의 지시로 때렸다. 죽은 윤일병을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병장은 평소에 자기 돈까지도 써가면서 병사들을 또 상을 줬습니다. 말하자면 성매매도까지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독재자의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게 구타만 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할 때는 사기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금력까지 보유해서 완벽한 통치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러한 어떤 장악력이나 카리스마는 극기하는 자기 상관인 하사까지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20대 세대 전반에 관철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의 유형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집단을 처벌한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병영입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을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그 질서가 유지됐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처벌합니다. 가장 약한 개인 한 명한테 가하는 처벌이거든요. 그런 것이 과거와는 정반대로 울리는 이 한국 징병제 내에서 진화된 다른 악마, 우리가 모르는 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은 두들겨 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개인이 집단에 다시 보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22사단에서 일어난 임병장이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따돌림을 받는 개인이 그 집단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해서 죽으면은 윤일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단에 복수를 하면 임병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여러 가지 이것이 벌어지는 어떤 핵심의 메커니즘은 집단이 그 집단의 규율을 위반하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처벌한다. 바로 어떤 그 작은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가 여기서 이제 발생하고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피해자들의 의식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절대 외부에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건 학교나 군대가 똑같은데 그것은 이런 심리가 있는 거죠. 이 폭행을 견딤으로써 나도 언젠가는 강해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자가 다시 강자가 되면은 또 다른 약자를 찾아내는 거죠. 이러므로써 이제 폭력이 대물림되고 일하는데 그것이 가장 극단화된 두 집단은 바로 학교와 군대이기 때문에 폭력의 양상이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왕따가 있듯이 군대에서도 집단이 개인을 처벌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집단의 특징을 보면은 인간에 대한 공격 행위, 공격 본능이 발휘되는 첫 번째 그 조건은 극단적인 권력의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약자가 이병장이라는 강자가 자기의 전능함, 자기의 불완전한 자아가 누군가를 지배함으로써 강해지고 그러므로써 전능해지는 이것의 끊임없는 재확인 과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윤일병은 이병장의 확장된 육신입니다.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 범위를 초월해서 확장되는 하나의 육화된 희생물로서 하나의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게 되고 그 수단은 바로 그 어떤 폭력, 성희롱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어떤 규율의 강조 형태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이것을 단순히 이병장 한 명이 윤일병 한 명을 두들겨 팼다면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되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이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이병장의 어떤 지도하에서 개인을 폭행했을 때는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흔히 보면 왕따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로 인한 어떤 폭행, 자살,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해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가해자들은요, 자기들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적어도 다섯 명은 전혀 지금도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시켜서 한 건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윤일병 개인에 대한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도덕적인 위반 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죄책감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면서 아무런 의식, 양심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떤 그 지배하는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한 20여 년 가까이 된 일인데, 그날도 왕따에 시달리던 여자 중학생 2학년이 그날도 모욕과 조롱을 참지 못하고 난간으로 가서 창가로 뛰어갑니다. 나 자살할 거야,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치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교실에 학생들 전원이 죽어라 죽어라고 소리칩니다. 이젠 손뼉까지 치어가면서 아예 박자까지 맞춰 응원가 부르듯이 이렇게 하면서 단 한 명도 그 여중생이 뛰어내리려는 걸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아사히 신문에서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그때 그 교실에 있던 학생들 대다수가 이 대단한 구경거리에 엄청난 그 저기 즐거움과 기대 흥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성이 된 거죠. 이렇게 집단과 개인 간의 관계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를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때 어떤 무감각이 발생하는 거죠. 그 유민희 아빠 김영호 씨가 단식을 하면서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실 때 연극 배우 한 사람이 자기 SNS에다가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 즉시 댓글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저 다 같이 죽어라 죽어라고 또 댓글을 달고, 그럼으로써 그것이 결국은 일베가 광장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그때 중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현상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유사한데, 그 이후에 일베가 계속 축제 분위기죠. 너무나 유쾌한 경험, 치킨과 맥주를 먹고 광화문에서 누군가를 모욕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어떤 가하게 즐거움. 우리 40, 50대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분은 지금의 제가 병영을 둘러보면서 상당히 좌절하게 만든 그 20대의 어떤 그 집단 문화, 이것이 단순히 군대에만 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 계층과 서열, 어떤 그 지배의 관계 또는 차별의 관계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움직이는데 얘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이 괴물들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40, 50대가 만든 겁니다. 세월호에 관심이 있을까요, 얘들이? 그 죽은 건 안타깝지만은 왜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저 먹으려고 하냐?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론은 그 부분을 들춰내줌으로써 이 세월호 판 전체를 완전히 왜곡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 고참이 후임병을 왜 때리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 가혹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행동이 굼뜨거나 대답이 느리거나 암기를 못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나는 이런 거 다 견디고 고참돼서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새로 들어온 후임이 이것도 대충 넘어가면서 저 거저 군대 생활 거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때 폭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에 찬성하죠. 비정규직 800만이라는 게 이 친구들 눈에 그것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기는 정규직 되려고 4년제 대학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했는데 왜 그걸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가? 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별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하나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에 지금 왔다. 이건 굉장히 지금 저로서는 아주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상당히 머리가 아픈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공동체성, 아까 말씀드렸던 구토하는 사회가 아니라 흡수하는 사회, 즉 소화하는 사회로 이것이 어떻게 다시 체질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차별과 서열의 구조, 중간 집단 전체주의 문화를 우리가 대적하기에 너무 우리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 괴물을 만든 건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점에서 자금에 일어나고 있는 그 폭력의 본질은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조장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관리가 되지만은 조금만 우리 눈에서 벗어난 중간 집단에서는 오히려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번에 세월호에도 그 단상의 일면이 드러남으로써 세월호의 유족들은 이제 드디어 소수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수 대 소수라는 이제 대립구도가 그때부터 관찰하고 여기에 이러한 어떤 프레임에 대중들이 동원되기 시작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예, 그, 저희가 어떤 하나의 싸움을 그 아까 박내군 저희 선배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이 투쟁의 불씨를 지펴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그러한 어떤 전략과 전술이 배합된 투쟁의 국면으로서 세월호를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고 언젠가는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을 때까지도 예상해가면서 이것을 길고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오히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뭐 가끔 SNS에 우리 40, 50대 반성하는 모임을 조직합시다 하는 제안도 했을 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반성 모임은 안 열렸지만 말이라도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싸움을 길게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주도해야 될 어떤 새로운 어떤 이 대한민국 여기에서 제기되는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조금 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 보완하고 다시금 좀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성찰과 다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훈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낸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람이에요.